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피스입니다. 2024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지형 파괴 기능 기억하시나요? 수류탄이나 박격포, 판첩파우스트와 같은 폭발물로 지형을 파괴하는 기능인데요. 지형 파괴 기능을 소개할 때는 곡괭이로 땅을 파는 장면도 선보였습니다. 지형 파괴 기능은 4월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배그 개발자가 생방송으로 유저와 소통하는 전지적 배그 시점 에피소드 3에서 지형 파괴 기능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배그 지형 파괴 미리 보기 함께 보시죠. C4. 4로. C4. 네. 맵을 보니까 산이 크게 있는 거 보니까 론도인 것 같습니다. 수류탄, 판첩 바로 파였고요. 자, 수류탄도 파였습니다. 일단 폭발물로 지형을 파괴하는 것을 봤을 때 참호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판첩하우스도 그렇게 크진 않죠. 이게 판첩하우스트로 파괴한 지형인데 깊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엄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크기랄까요? 그리고 왼쪽에는 박격포가 좀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C4 터지고. 와, 근데 C4가 터지니까 영역이 엄청 넓게 파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 아, 박격포도 C4 못지않게 파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4는 폭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폭발 범위만큼 지형 파괴 범위도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C4가 떨어진 위치로 박격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C4의 폭발로 파괴된 지형인데 박격포가 한 번 더 떨어졌으니까 더 깊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깊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폭파되는 것들에만 연관이 좀 되는 건 부분일까요? 네, 이렇게 폭파가 돼서 그냥 흔히들 상상할 수 있을 게 뭐 폭파돼서 파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폭파되면 파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영상이 없는 거지만 하나 더 폭파되는 게 있어요. 저희 상상해 보세요. 있어요. 차량 폭발인가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차량 폭발을 이용해서 뭔가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비빌 수 있는 환경이. 지형 파괴 기능과 함께 새롭게 추가되는 근접무기 곡괭이도 함께 보시죠. 곡괭이. 근데 곡괭이라는 아이템은 제가 알기로 인게임에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근접무기. 아, 근접무기인가요? 아, 그럼 후라이팬 슬롯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곡괭이로 조금씩 참호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누적해서 계속 땅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굴을 파는 것처럼 엄청 깊게는 못 파고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형 파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공개된 영상을 빨리 돌려봐서 얼마나 많이 파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박격포나 C4로 파괴되는 것보다 훨씬 깊게 파지는데요. 폭발물로 지형을 파괴하고 곡괭이로 땅을 파는 4월 업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아직 패치노트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형 파괴 기능은 모든 맵 적용이 아닌 론도에서만 가능하고요. 론도에서 먼저 반응을 본 뒤 추후 모든 맵을 적용할지 한번 검토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지형 파괴 시스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